광주의 한 중국 학교. 자, 어린이들이 하나, 둘 등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니하오 하고요. 중국의 전통 의상까지 차려입고 즐겁게 수업에 임하는 어린이들. 이 친구들 앞에서요, 이렇게 동요를 마음껏 뽐내보기도 하는데요. 잘 부르죠? 네, 뭐 신앙송 솜씨도 제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랑또랑 큰 목소리로 적극적인 수업 태도까지 보여주는 어린이들. 참 기특하죠? 자, 드디어 쉬는 시간. 예,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한국말? 중국 어린이들이 아니었습니까? 你是哪国人?我是韩国人。啊,韩国人이에요. 네, 이 중국 학교에 한국 어린이들이 다닌다. 有韩国人吗? 전부 다네요. 예. 100여 명의 학생 중에 무려 95%가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중국 학교인데요? 네. 한국인들도 아이들 중국 배우는 거 많이 시켜요. 중국 공부하는 거 재밌어요? 네. 뭐가 재밌어요? 시험 볼 때가 재밌대요. 한자 쓰고 글 쓰고 이런 게 재밌어요. 천재들인데요? 네, 이곳 학생들은 중국 초등학교의 교과 과정과 동일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예. 이 방과 후에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중국어 교육 시범 학교라고 합니다. 아이고, 열심히 하고 있네요. 네, 잘하죠. 중국에서 나오는 교과서예요. 네. 중국어 표준어 가르치니까 아이들 만약에 나중에 중국에 가면 더 많이 발음이 좀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어린이들은 중국어를 왜 배우는 걸까요? 중국 사람들은요, 사람이 많아서 되면은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엄마가 중국어 선생님보다 좋은 미래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요. 예, 선생님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 중국어가 새로운 경쟁력이자 필수 요소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중국 공부 열풍이에요. 大家好，我叫张志浩，我今年九岁了。 我是二年级, 我的爱好是画画和考试. 똑 부러지네요. 네, 7살 때부터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지후, 3년째 중국어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미 영어는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영어에다가 요즘에 대세인 중국의 무궁무진함을 생각을 한다면 중국어는 분명 아이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 계속 쭉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커서 또 어떤 일이 어떤 직업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 네. 자, 그런데 중국어 열풍은 수산시장에서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최근요,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부쩍 늘면서 수산시장의 풍경도 바뀌고 있다는 것인데, 자, 이때 막힘없이 중국인을 상대하는 아주머니. 니아오. 니아오. 잘하시네요. 네, 잘하죠. 예. 카이샤, 보고 가라고. 네, 카이샤, 카이샤. 자,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수산시장에서 정말 이색적인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준비 많이 하시네요. 네. 이 틈틈이 짬을 내서 중국어를 공부하시는 아주머니. 장이, 바자이, 새우가 샤, 크레미, 띠왕시에, 가재를 룽샤, 예삼이 아이썬. 아이고, 많이 하셨네요. 어쩌게가 타이죠. 개구리 하이찬. 중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된 수산시장 때문에 이곳 상인들에겐 소위 중국어가 밥 먹여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장사 잘하시잖아요. 네.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거기에 변화하는 세대에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대단하십니다. 欢迎，welcome， 짤라인. 자, 뿐만이 아닙니다. 또 공부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제 우대를 받았는데 요즘은 중국어를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어 배워서 제 돈벌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중국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국내에서도 뭐 먹고 사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막연하게들 배워두면 좋을 거라 생각하죠. 네, 중국어 교재 매출 비중이요, 작년에 비해서 무려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예. 이게요, 외국어 시장에 강자했던 영어의 아성을 무너뜨린 중국어 열풍. 자, 이른 새벽 중국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는데. 자, 그런데 잠깐, 난익은 저분은 최진 개선 프로젝트. 맞습니다. 저희에게도 익숙한 오한진 박사님이시군요. 이게 늦깎이 학생이 돼서 중국어를 배워가는 즐거움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새벽에 계세요? 열정이 대단하세요. 중국말 좀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 지식 또는 산업도 중국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또 일조하지 몰랐는데요, 저희도. 그러게요. 취업을 준비할 때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과 업무에 중국의 활용도가 높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뭐 절실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어떤 특히 저희 같은 비즈니스니까 비즈니스가 점점 많아져서 더 이상은 이제 놓칠 수는 없겠다 생각을 해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차별화된 능력으로 자리매김한 중국어 때문에 중국어 배우기 열풍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더욱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네. 예.